부분이 이 소스는 어떡하죠? 5분 남았는데? 5분 남았는데?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밥은 7분 남았어. 밥은 7분 남았어. 에? 우와. 밥은 언제예요? 밥이요? 밥은 언제? 밥은 30분 이제. 걸려서 한 4시 10분쯤에 하려고요. 좀 더 미리 하는 게 낫지 않나? 4시쯤 할까요, 셰프님? 요거 나오면 바로 물량 확인하고 해볼게요. 저기 영양사님. 근데 당근 좀 더 넣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무 있었죠? 무요? 응. 저희 젓가락 같은 거 없나요? 긴 젓가락, 이렇게 조리용 젓가락이나 아니면. 생강은 여기다 놔주세요. 웬만하면 비닐이 안 보이는 게 좋아. 이제 밥도 앉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앉혀야지. 지금 씻고 있는데 밥도 빨리 앉혀야 될 것 같아요. 밥 문제인데 밥. 빨리 했어야지. 밥 다 넣었을까요? 네. 네. 그다음에 스팀.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 밥 됐나요? 밥이 6분. 밥이 딱 6분이에요. 3분 전! 밥이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 우와, 노트! 선수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비상사야. 자, 여러분. 지금 선수들이 계단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9분 갔는데 9분 지금 기대감을 안고. 네, 지금 아직 밥이 아직 안 됐어요. 밥이 안 됐어요. 밥이 안 됐다고? 밥이 안 됐습니까? 밥이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으니까 지금. 정말 학 교수님 이거 징계사유다. 큰 실수했다. 5시 5분이 될 동안 음식이 안 나왔던 건 정말 큰 실수고 체크를 못해서 후회되고 또 막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 들어온대. 어떻게. 근데 그거 어디 있다?